안녕하세요.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. 2022년도에는 마틴 기타에서 기존에 보여주었던 SC 바디로 기타가 제작된 SC-13E 모델이 업그레이드 혹은 경제적인 모델로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을 띄면서 제작되었는데요. 이 두 가지 신모델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지금 바로 언박싱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SC-10E 모델은 기존 SC-13E 모델보다 조금 저렴하게 제작된 기타입니다. 하지만 단순히 이 기타만 놓고만 본다면은 이게 어디 부분이 저렴하게 제작됐는가 모를 정도인데요. 헤드머신은 검정색, 스트랩핀도 검정색, 바인딩도 검정색으로 제작되어 여러분들 취향이 맞는 혹은 다른 분들 취향이 맞는 기타로 제작되었습니다. 목재적 구성은 SC-13E 모델과 그대로 동일하게 제작됐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. 상판, 측판, 후판에 있는 이 유광 처리가 아닌 무광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사운드가 조금은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대신 사운드의 힘은 살짝 떨어지긴 하겠죠. 지판에 있는 인레이는 기존 SC-13E의 인레이와는 조금 다른 단순히 동그란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로젯 부분이나 그리고 픽업적인 부분은 그대로 SC-13E와 동일하게 제작되어 나왔는데요. 그리고 이 SC 바디의 가장 큰 특징인 일렉기타의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능적인 부분 역시 SC-13E와 SC-10E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언박싱을 한 모델은 SC-13E 스페셜 모델인데요. 이 SC-13E 스페셜 모델은 기존 SC-13E 모델을 훨씬 더 고급스럽게 제작한 기타입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사운드적으로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된 느낌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. 헤드머신은 스켈럽된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으면서 이 기타가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구판에 적용되어 있는 이 지르코테 비니어는 이 기타가 로드 시리즈인지 커스텀 기타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정도로 고급스러운 목재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판에 있는 인레이 역시 기존 SC-13E 모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요. 파란색의 느낌이 있었던 기존 인레이와는 다르게 갈색의 느낌을 보여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,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러한 색감은 로젯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면서 로젯 그리고 인레이에 이어지는 이 색감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픽업이 기존 SC-13E 모델, SC-10E 모델과 전혀 다른 LR-BEX의 엘레멘트 픽업이 적용되어 있는데요. 이러한 것은 앞선 이 두 가지 SC 바디 모델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내추럴한 사운드를 앰프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타입니다. 그리고 SC 바디의 가장 중요한 일렉 기타 이펙터의 드라이브 계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인 후판에 적용되어 있는 X 브레싱 패턴 역시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SC 바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고급스러운 앰프 사운드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기타 SC-13E 스페셜 모델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 SC 바디 신모델들을 알아봤는데요. 이 SC-10E 모델은 기존 SC-13E 모델을 경량화한 버전이라는 것을 이런 간단한 언박싱 영상에서도 알 수 있었고 SC-13E 스페셜 모델은 SC-13E의 디자인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SC 바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이런 디자인을 가진 기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. 로드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마틴 기타가 말하는 부분은 이런 로드 시리즈를 통해서 프로페셔널한 사운드
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에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드리는 것이 이 로드 시리즈에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. 그리고 SC바디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일렉 기타와 같은 연습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. 과연 이 세 가지 SC바디들의 사운드 차이점은 있는지 제 생각에는 크게는 없을 것 같지만 그 차이점이 있는지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